자, 제가 까는 것만큼 또 빨기도 잘 빨아요. 5959, 6969. 특히 K인디는 5959 막 진동으로 막 빨아주는데요. 5959와 비밀의 숲. 그림만 보면 고양이와 슬픔 마냥 관상용 힐링 게임 같지만 개발자 마인드는 소울라이크급 실전용 힐링 게임이야, 이게. 영화 원작 게임, 소설 원작 게임, 웹툰 원작 게임, 드라마 원작 게임. 수많은 컨텐츠들이 게임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이모티콘 원작 게임. 이건 되게 특이하다, 그지요? 홍대미대 아티스트가 이모티콘으로 대박을 냈고 서울대 겜돌이 셋이 그 임티로 게임을 만든 해볼만한 K인디 핥아봅니다. 과연 데더다 이후에 스팀 압승을 받는 또 하나의 K게임이 될 수 있을까요? 오구는? 홍대 도예과를 졸업한 문정범 씨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뜨기 시작하던 이모티콘 시장이 눈에 들어왔고 임티 아티스트로 딱 1년만 도전해본 후 안 되면 그냥 평범하게 취업하기로. 원래부터 동물을 좋아하던 그는 졸업작품으로 오리너구리 스탠드를 만들었는데요. 그 공들인 졸작을 이모티콘화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버전을 만들어냈지만 심사에서 무려 14세트 연속으로 반려당했고 임티는 내 길이 아니었던 것인가. 마지막 15번째 세트를 제출한 후 임티 작가 도전의 마음을 꺾으려던 차라 드디어 이모티콘 승인 통보가 떨어지지요. 대기만성. 승인 이틀째 날 인기 임티 1위에 등극하면서 그 하찮은 오리너구리 캐릭터 오구는 그간의 서름을 충분히 보상받습니다. 이모티콘도 잘 됐죠, 오구가. 그쵸. 그 떼돈을 버셨습니까? 떼돈까지는 아니고 많이 벌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캐릭터의 생명력을 계속 넣으려면 뭔가 추가적인 컨텐츠가 필요한데, 저도 이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 그런 니즈가 있었고, 또 마침 저기 대표님 중규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다 보니 같이 또 연이 맞아서 방향성이 맞다 보니 게임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럼 지분은 50대 50? 그건 좀 이제 디테일한데. 이건 비밀. 삼총사를 만난 탈탄양 마냥 오구의 창작자 물랩 대표 문종범 씨는 오구 세계관의 확장을 꿈꿨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싱크홀 스튜디오 겜돌이 3인방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개발팀인데, 네. 그 싱크홀 스튜디오 아티스트 출신이세요, 대표님이? 그러면 기프트가 어떻게 돼요? 기획을 이제 같이 하는 그림으로 가고, 이제 제가 이제 공동 그 창업했던 멤버로, 네.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 담당이. 프로그래밍. 네, 이 친구도 이제 프로그래밍 담당. 네. 같이 프로그램 하시고 아트 하시고. 그럼 세 분은 원래부터 친구셨던?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아, 대학교. 네, 혹시? 수업이 서울대에서 왔어요. 세 분이 다 서울대세요? 네. 전공이? 저는 원래는 화학공학인데 하고 정보문학이라고 지금 그 컨텐츠 쪽 하는 그 복수전공이 있어요. 수업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공대랑 미대가 이제 거기서 만나서 창업을 하고 공대였던 친구 영입하고 이런 거지. 서울대 화공? 네. 기계공학? 그럼 제이스, 신시드? 그런 느낌. 그리고 네. 미대면 미대가 누구지? 후웨이입니다. 후웨이. 대단하시네. 저희는 개발 사실 되게 오래 했는데 잘 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좀 먼 상태였어요. 돈을 많이 못 버셨던. 네. 저희가 사무실 환경이 풍족하지가 않았었어요. 정말 여기 한 반 정도 되는 곳에 침대 하나에 네 책상 네 개 있어가지고 거의 약간 누가 이렇게 보면 막 불법 아이템 책임감 곳에서 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심지어 좋아진 거고, 저희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공장 창고에서 시작했어요. 무슨 뜻으로 그냥 우리 언젠가 지식백과 같은 데 나가면 이런 비하 같은 거 말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 그 한을 풀었다고 하시고요. 애플도, 구글도, 아마존도, 할리데이비슨도, 디즈니도, 마텔도 이거 다 차고에서 시작한 데 아니요. 일단 오구 개발사 싱크홀도 대박 조건 1번은 충족을 했네요. 24프레임 컷컷을 두 분이 다 찍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모티콘 만드는 방식으로 개발팀에서 2픽셀 크기로 그려야 된다라고 이제 부탁하면 이모티콘 만드는 거랑 똑같이 그냥 제가 한 장씩 컷프레임으로 다 그려서 합니다. 아, 그러면 진짜 이 노가다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노가다의 산물. 제가 이게 맨날 장난을 얘기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가 빨라요. 그림을 싼다라고 표현하고. 그림 막 싸시는구나. 네, 제가 그래서 나는 훌륭하게 그림 싸게니까 뭐든지 부탁해라. 내가 일단 싸고 필요 없으면 버려라. 이런 측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모티콘 경력이 7년 되니까 그걸 한 동안 생겼던 노하우를 모두 집어넣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난 3년 동안은 이모티콘은 열심히 하는 게임을 열심히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야! 오구와 비밀의 숲이면 분명히 또 오리와 눈먼 아 개빼박 표절이네 뭐 하여튼 K게임 수준 보소 뭐 이거 달릴텐데. 네. 제목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구는 그냥 단순하게 오리너구리를 줄여서 오구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진 건데요. 아, 오리너구리. 사업을 한 지가 7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나온 캐릭터고요. 제가 가볍게 비싼 나들이를 갔다가 비밀스러운 공간, 그러니까 이 세계로 넘어가면서 그 비밀의 숲을 이렇게 모험한다 라는 골자를 가지고 했는데 이름을 이렇게 정하자 하고 보니까 잠깐 이거 오리와 도깨비랑 글자도 너무 비슷하고 이거 괜찮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다른 좋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가자. 인디 대박의 2번 조건인 한땀 한땀 미련한 노가다 정신도 털어봤고요. 또 타이틀 장면 비하인드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럼 비하인드 말고 이제 제대로 게임 얘기도 좀 해보지요.
그러면 게임의 기본 골자는 액션, 어드벤처, 앤 퍼즐이다. 네. 네. 스테이지별로 돼 있고 보스 게임은 다른 스테이지 넘어가고. 네. 그런데 이렇게 막 직선적이진 않고요. 원하는 지역 먼저 능력이나 스타일 맞게 먼저 플레이하셨습니다. 오구와 비밀의 수 어떻게 좀 어렉 성적은 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아직은 뭐 너자라고요. 근데 평가로는 지금 저희가 96%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악긍입니까 그 정도? 악긍을 받으려면 리뷰가 500개가 넘어야 되는데 100%로는 개수가 아직 안 되네요. 일단은 반응은 되게 좋다. 90개 딱 올라갔고 리뷰 개수 500개 넘어갔고 이제 규정 타석을 채우면 그때부터 악긍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 악긍이라는 맛을 봐보고 싶다는 게 솔직한 저희 그쵸. 욕망이죠. 어렉하고 이제 곧 하게 될 정식 출시하고 뭐가 제일 많이 바뀌어요? 현재 총 6가지 지역이 있는데 그때 이제 3가지 지역만 데모로 오픈이 돼서 이제 한 3-4개월 한 번씩 계속 지역을 업데이트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비밀의 숲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 마지막 그 비밀 엔딩이 이제 막혀있는 상태였는데 정식 출시에서는 그 최종 전투랑 이제 엔딩까지 보실 수 있고요. 오구와 비밀의 숲은 캐주얼한 오픈월드에 가까운 형식입니다. 단지 배경 그림 개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기믹과 컨셉이 다양하지요. 맨 처음 정글 지역은 원숭이들과 함께 전반적인 게임 메커니즘을 학습하는 튜토 지역이고 사막 지역은 전투 중심으로다가 좋은 애 싸우는 지역이고 탈숲 지역은 삼원색을 이용한 퍼즐이 주가되는 지역이고 뭐 그래요. 근데 이 달숲 지역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게 퍼즐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색깔 젤리에다가 각각 고유한 문양을 함께 넣어놨는데 어차피 컬러구분 되는데 굳이 뭐하러? 아실 수 있지만 이런 게 색양 유저들을 위한 배려거든. 인디에서 이런 디테일까지 챙기는 거 참 좋고요. 우리나라 인디 최고 대박 사례 중에 하나가 네오이즈 지금 가 있는 고양이 와스프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캐릭터의 그 몽글몽글 귀여운 거 보면 오구랑 또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그쪽은 이제 관상용 힐링 게임으로 가서 초대박이 났는데 네. 왜 그쪽 노선을 다시는 안 하셨을까요? 초기 제안 중에는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저희가 일단 라이트를 한 걸 잘 못 해갖고 네. 아, 저희가 아, 워낙 그렇죠. 하드하게 이제 저희 둘은 대학교 때만 이제 롤의 인생 갈아가지고 페이커랑 그림티 저 그때는 플랫가 맥스였던 시즌2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렇게 힐링 게임을 좋아하진 않아요. 힐링 게임이 좋죠. 네,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트레니아를 좋아해요. 할로우 나이트, 오리 시리즈 그리고 튜닉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IP 홀더이자 이모티콘 만드신 분 자체도 이제 빡시게 게임하시는 네. 분이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도전할 만한 걸 하고 싶다라는 게 좀 컸죠. 그럼 뭘 제일들 좋아하세요? 그림이 예뻐요, 음악이 좋아요, 전투가 재밌어요라든가?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은 캐릭터가 귀여워요로 접근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제 여기서 반응이 조금 극명하게 나뉘긴 한 게 힐링 게임인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요라는 입장이 계시고 아 제가 원하던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딱 좋은 난이도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랑 단순히 그냥 캐릭터가 소모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진짜 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밌으면 좋겠어서 퍼즐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고 전투도 좀 약간 어떤 공략이나 자신만의 어떤 좀 실패와 도전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기대치가 좀 다른 거에서 좀 다름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구의 퍼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돌을 밀어서 길을 만든다든가 미로찾기 탐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퍼즐 유형에서부터 앞서 언급했던 색깔 맞추기 퍼즐이라든가 다양한 모양의 파츠들을 이용해 길찾기를 한다든가 빙판을 타고 다니면서 알맞은 길을 찾는다든가 보물지도를 보고 지형의 특징을 맞춰서 보물을 찾는다든가 너무 생소하지는 않으면서 너무 뻔하지도 않게 너무 꼬아놓지는 않으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게 오구의 도우를 이루는 액션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도핑 같은 느낌으로 퍼즐이 잘 배치되어 있어요. 게임 볼륨, 플레이 타임이 얼마나 될까요? 한 15시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게임 내에 각종 이제 서브 퀘스트, 퍼즐, 수지, 뭐 박물관 완성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다 하시면은 아마 30 시간 걷기 넘길 것 같고 그리고 참 뿌듯한 게 싫어요를 하시는 분도 10시간 이상 했고 뻐요 하시는 분이 50시간, 60시간 이렇게 돼 있고 보면서 되게 뿌듯하고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귀여운 그림과 그렇지 못한 난이도 귀여운 그래픽과 은근 어려운 난이도 그렇지만 귀여워서 어떻게든 계속 감 액션 도우 좋고 퍼즐 토핑 좋고 그래서 맛좋은 피자라 하더라도 값에 비해 양이 적으면 불만이잖아. 오구의 개발자들은 게임 볼륨에도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수집과 박물관 시스템에 더불어 곳곳에 낚시터에서 다양한 물고기들을 잡을 수도 있고 깍정벌레나 나비들을 채집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이 게임의 아이덴티티 오구가 쓸 모자를 80종 이상 모으고 수집할 수 있는 데다가 그 모자 중에 드릴 모자로는 땅을 조나게 파서 고대 유물 조각들을 발견해 모을 수도 있으니 도전과 성애자들의 욕구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겠죠. 오구오구 욕구욕구 욕구셔 대리요. 이렇게 수집 욕구를 충족한 뒤 지금까지 다녀왔던 많은 지역들을 또다시 방문하면서 추억 보존 과거 미화 고인의 생전 쩌는 수집질들을 되새김질할 수도 있다는 거 일일이 걸어가게 하면서 억지로 불탐 잡아달리는 거 아니니 아실 수도 있지만 또 그게 해결책이 있더라고. 슝슝 익스프레스라고 워프가 되거든 또 이게 뭐 그렇고 자 그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돈 얘기도 좀 해봐야지요. 근데 솔직히 유혹도 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아니 뭐 가차 조금만 한번 손대볼까
뭐 이런 것도 모바일도 완벽히 패키지로 딱 판매할 네. 계획으로 이제 완벽히 패키지로 이 초심이 얼마나 갈까요? 가챠는 제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안 하는 패키지 형식으로 우선은 게임을 만든 거라 갑자기 제가 돈이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거나 삶이 팍팍해지거나 뭐 아 엑시트 회사를 버리고 엑시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이 더더욱 저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영상 봐주시는 분 아 그렇죠 사주시면 많이 아, 사주셔야 네. 네. 정말 좋은 게임 네. 많이 만드시고 좀 요즘엔 추가 BM들도 많이 뭐 넣잖아요 뭐 스킨 입힌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없으세요? 그 사운드 트랙 정도 아 네네 따로 사운드 이게 음악도 사실 정말 공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OST가 무려 75곡이고 오. 저희 게임 내 효과만 해도 한 800개가 지금 넘어가는 상태인데 어. 그것도 이제 따로 아마 그 정도만 상품으로 이제 DLC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오구와 비밀의 숲은 착한 게임이 맞다 어,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네. 엄청 착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컨텐츠도 그렇게 막 자극적이고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전혀 없이 하도록 노력했고요 정말 그냥 어린아이가 돼서 우리 모두 어린아이 때 했었던 그 닌텐도 패키지 같은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시간만 친다 그래도 얼마죠? 지금 누구가? 지금 19,000... 2만원! 2만원 치면은 뭐 시간당 1,500원 꼴로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아, 2시간짜리 아, 영화 봐도 만원이 넘는데 어린이로 돌아가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오구와 비밀의 숲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영혼과 정성을 갈아 넣었습니다 플레이보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인디 개발자가 라면과 꿈만 먹으며 고생했다고 해도 그게 반드시 게임의 재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얼리 액세스 스팀 평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게 반드시 내 취향 저격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귀여운 그림으로 빡시게 성취감을 얻는 그런 K인디 게임에 한 번쯤 관심이 가신다면 오구와 비밀의 숲을 찍먹해보셔도 좋겠지요 10연차값 중에 딱 6연차값만 투자하시면 되니까요 K인디 게임을 X대꾸로 응원해주시지요 X대꾸는 좋아요 댓글 구매입니다